네, 안녕하세요. 아이디어 팩토리 박민주입니다. 강사님은 KS 테크놀로지 송재진 강사님이십니다. 오늘 10시부터 5시까지 하루 종일 전자캐드 RTM 디자인을 배우도록 해봅시다. 예. 네, 반갑습니다. 저는 송재진이라고 하고요. 지금 오늘 하실 건 알튬 디자이너라고 되어 있고요. 오늘 시작부터 끝까지 요 내용을 할 겁니다. 29가지 내용인데, 회로도를 그리는 방법, 그리고 PCB를 그리는 방법, 다 그렸으면 제작하는 솔루션까지. 그러면 내가 구상하는 거를 다 구현을 할 수가 있거든요. 시간 관계상 지금 오전 10시부터 시작해가지고 오후 5시까지인데 조금 오버할 수도 있고, 오버할 거야, 아마.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려면. 그래서 회로는 저희가 지금 프린트물 나갔는데요. 위아래 거 어떤 거를 할지 우선 결정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종류로 봤을 때는 USB가 좀 나을 것 같아요. 일반 소자도 있고, 표주도 있고, USB도 있고. 그리고, 뭐, MCU도 하나 들어가고. 근데 위에 아트메가 MCU 빼면 나머지는 일반 소자기 때문에 밑에 걸로 하는 걸로, USB 쪽으로요. 그래서 회로가 결정이 됐으면 저희가 이걸 어떻게 그려야 되는지를 조금 계략적으로 알튬에 대한 프로젝트에 해당되는 부분을 조금 이해하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회로 그리는 거부터 시작해서 캠까지 하는 거. 우선은 회로를 그린다라고 하는 건 내가 뭔가를 만드는 거거든요. 뭔가를 만들려면 저희 알팀에서는 프로젝트가 먼저 필요해요. 프로젝트가 어떤 프로젝트? 지금 프로젝트는 USB로 돼 있죠? USB로 UART 쪽으로 하는데 프로젝트를 만들고 이 안에서 오늘 하셔야 될거 회로하고 PCB하고 캠까지 이 사이사이에는 이제 라이브러리가 들어갑니다. 회로 라이브러리, PCB 라이브러리. 그리고 캠 파일에는 저희가 결론적으로 얘기 드리면 요거. 아프자 파일. 그럼 제작하는 데 데이터를 뽑아야 되거든요. 커버 데이터와 NC 드릴. 그리고 이제 자삽을 또칠 수가 있겠죠. 우리가 조립을 안 하고 외주를 맡겨서 조립까지 시키려면 Pin, Place 그리고 자재를 사야 되니까 BOM, 보험 리스트 요거까지 저희가 오늘 해야 될게 요겁니다. 자, 요 기반으로 하시는데 회로는 제가 최대한 쉽게 아주 쉽게 쓸수 있게 하고요. PCB는 한 번도 안 해보신 분이 더 많을 거예요. 회로는 뭐 와캐드나 다른 툴을 이용을 해서 그려는 봤을 텐데 또뭐 회로 저희가 그리는 게 아니라 요즘 다 라이브러리가 벤더사에서 다 제공을 합니다. 벤더사에서 제공을 하는 이유는 판매죠. 그죠? 판매상들이 직접 라이브러리를 그려서 클라우드에다 올려놨어요. 그럼 우리는 그 클라우드에 있는 것만 갖다 쓰시면 돼요. 근데 옛날 소자 같은 경우에는 잘 없는데 요즘 나오는 소자들은 다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회로를 그릴 때 클라우드로 그리고 클라우드로 받은 거는 회로 심벌과 PCB 풋프린트를 다 줘요. 저희가 명칭이 처음 듣는 분들이 있을 텐데 회로에서 부품을 심벌이라고 부르고요. PCB에서 부품을 컴포넌트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따가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걔네 둘의 관계를 이해만 하시면 회로도는 거의 다 끝났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제 어느 정도 되셨으면
프로그램 실행까지는 되셨죠? 프로그램 실행하고 나서 처음부터 프로젝트 만드는 법부터 들어가 있어요. 프로젝트 어떻게 만드는지 해서 이름을 뭘로 줄 건지, 그리고 스케매틱 열고 스케매틱 이름 주고, 그 다음에 시트 사이즈 잡아주고, 그리고 시트 사이즈의 타이틀 블럭 작성하는 법, 템플릿 작성하는 것까지 해서 제가 설명을 한꺼번에 쭉 드릴게요. 우선 파일에 보시면 뉴의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파일에 뉴의 프로젝트. 요 클릭하시면 다이얼로그 박스 하나 뜰 거예요. 자, 파일에 뉴의 프로젝트. 자, 여기에서 이제 시작을 내가 이제 이 프로그램을 궁극적으로 쓰시겠다라고 하면 요 폴더를 짜폴더를 저도 지금 짜폴더를 하나 만들어서 쓰는데요. 내가 그리는 거를 여기다 프로젝트 네임, 지금 할 거를 그냥 USB라고 할게요. USB라고 하고 얘가 어디에 저장을 될 거냐. 그 로케이션 정보를 알고 계셔야겠죠. 따로 내 PC에다 이걸 깔고 나서 쓰신다면 C 말고 D 드라이브 쪽에 백업을 해 두시는 게 나아요. 여기에 라이브러리나 모든 뭐 작업물들 그런 것들을 따로 관리하실 필요가 없고 여기에다가 관리를 하시는 거예요. USB로 한다면 USB 폴더가 하나 생기고 그 안에 회로, PCB 다 들어가요. 자, 그럼 여기서 한번 해볼게요. 자, 프로젝트 네임 USB로 되어 있고 저는 폴더가 바탕화면에다가 하나를 만들어놨어요. 그럼 이 안에 USB 폴더가 생기고 이제 프로젝트가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질 거예요. 자동으로. 자, 여기서 크레딧 하시게 되면 왼쪽에 이제 프로젝트가 하나가 생성이 되실 거고 익스플로어 해서 열어보시면 그 프로젝트가 어느 폴더 밑에 있는지까지 보이실 거예요. 자, 그 내용이 이 프로젝트 조금 틀리죠. 18하고 지금 20하고 여기까지 갔는데 여기서는 PC 프로젝트까지 갔거든요. 근데 그거 내용이 좀 틀리다. 지금 이 폴더 만드는 것도 자동으로 만들어준다. 그래서 프로젝트 네임도 자동으로 들어간 상태에서 그 다음에 이제 프로도 만드는 게 6페이지 내용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하나가 생성이 됐을 거예요. 지금 저 파서에서 얘기한 것처럼 프로젝트 맨 위에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프로젝트를 하나를 만든 거예요. 근데 저 프로젝트가 없으면 회로 PCB를 링크해서 이렇게 쓸 수가 없어요. 회로도는 낱장으로 그릴 수도 있고 PCB도 낱장으로 그릴 수도 있는데 저희가 지금 하나의 데이터를 회로부터 PCB까지 다 해서 하나의 파일을 만드는 건데 이 프로젝트가 없으면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메뉴들이 생성이 되질 않아요. 자, 여기서 프로젝트 위에서 우측 마우스를 누르시면 자, 이 프로젝트 위에서 이 우측 마우스가 이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데와 프로젝트 위와 내용이 좀 틀려요. 그래서 반드시 프로젝트 위에서 우측 마우스 눌러서 Add New Project 하시고 회로 그린다. 스케매틱. 또 할 수 있겠죠. PCB 그린다. 라이브러리 그린다. 또는 아프자 파일. 저희가 맨 마지막에 있는 아프자 파일을 하겠다. 거버나 NC나 BOM이나 뭐 프린트나 뭐 외부로 나갈 수 있는 거는 다 아프자 파일에서요. 제일 많이 쓰는 게 당연히 거버 NC, 픽앤플레이스 파일, 그다음 BOM 이런 것도 있겠지만 내가 이걸 누구한테 보내야 되는데 알팀을 쓰질 않아요. 그렇게 보낼 수 있는 거는 PDF 파일도 제네레이션을 이 안에서 할 수가 있어요. 뭐든지 알팀을 벗어나려고 하는 데이터는 이 아프자 파일로 이용을 해서 뽑아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저희가 해야 될 거는 스케매틱 하나 클릭하셔야 되겠죠. 우측 마우스 눌러서 Add New Project 스케매틱 클릭하시면 회로도 하나가 도화지 같은 게 하나가 열리고요. 하나의 시트가 열리게 될 겁니다.